13년 만에 출연한 라스완정 냉동 요정이죠, 정지영 씨. 오늘 뭐 출연한 계기가 있다고요? 저 먼저 대답을 하는 거죠. 그럼요. 왜 이렇게 떨리시지? 근데 여기만 나오면 떨어. 옛날에도 제가 여기 나오면 엄청 떨었거든. 아니, 얘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데? 그래요. 나 지금 너무 얼굴 하얗지 않아? 어머, 어머, 아니야, 빨리 빨리 얘기해도 뭐 그래요. 심장이 너무 뛰어서. 진짜?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고 또 이렇게 막 진짜 형이 막 확 시작하니까 계기가 막상 없어요. 그냥 계기가 없어? 아니면 형 뭐 너튜브 채널도 잘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 있었어요. 작년에 제가 이제 너튜브를 이제 만드니까 좀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당분간 이것만 집중할게라고 해서 한 1년이 지난 거예요. 딱 그래서 형 이제 1년 됐으니까 좀 할까요? 그러길래 정지영 씨가 이런 모습. 그래서 어디까지 있어요. 얘기했죠? 아니 뭐 그냥 뭐 얘기한 게 없어요. 그냥 아니. 오늘 굉장히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린 건데 신경이 이제 워낙 뭐랄까 막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그러니까 좀 예민하셨나 봐. 저희 그 대본에 이봉훈 얘기가 많았는데 다 지웠어. 정지영 씨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봉훈 얘기 다 지웠어. 오늘 아니 이봉훈 드라마 다 지웠어 우리가. 우리가 이 정도는 배를 내고 있다고. 나도 이봉훈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. 나는 지우다 오프닝을 지은 거 처음 봤어. 분명히 이봉훈 얘기가 있었는데. 13년 만에 나왔는데 계속 이봉훈 형님 얘기하길래 그 인사를 얘기한 게 좀 그렇지 않냐. 이제 더 이상 그만해야지. 해도 돼요. 이렇게 하면 하지. 근데 자 정봉훈 씨 나왔습니다. 그거 싫어. 그러니까.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봉훈 씨를 너무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아니, 저도 그게 아니라. 형,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. 이제. 이봉훈 씨가 안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이봉훈 선배님 얘기를 길게 할 거면 차라리 지우지 말고 빨리 넘기고. 뭐야. 뺏어서 그러니까 계속 이봉훈 얘기만 하잖아. 나 충분히 이해하고. 왠지 유튜브도 나갔지, 봉훈 형 채널에. 제가 나왔어요? 나갔다고 그러는데 봉훈 형이? 그분이 나오셔서 변장하신 거예요. 변장하고. 야, 이게 그만해, 이봉훈 얘기. 나도 싫어. 저녁 좀 먹고 올게. 아니, 끝났어요. 왜 나왔어? 저도 약간 한 번밖에 못 봤어요. 브루웨이 명곡할 때. 보긴 봤구나. 네, 그래서 보고 놀랐습니다. 뭐 이제 그럼 너무 반갑습니다 했는데. 거의 다 왔어요. 네, 그게 답니다. 그래서 사실 인사드리고 싶어서 14년 만에 나왔고요. 정지영 씨가 뭐 이 자리에 최근에 좀 친해지신 분이 좀 있다고요? 장도현 씨. 어떻게? 예, 장도현 씨 제가 초대하고 싶어서서 요정 재영의. 요정 식탁에.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어제 업로드된 영상이 지금 실시간 임급도 1위가 난리 났어요. 누구 나왔는데? 고현정 배우. 좋은 분들 많이 나가네. 그 뒤가 나. 그래서 너무 현정 씨 나온 게 200만이 넘어서 기쁜 마음 반, 너무 놀란 마음 반, 또 좀 무섭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리지만 그래. 어제는 저랑 통화할 때는 전화 올 때는 급이 달라졌다고. 야, 너 때랑 격이 달라졌어. 쭉 올라와가지고 음성 통화인데 이게 보이더라고. 진심이셨던 거 언제 한번 이봉훈 씨도 불러줘요. 예능에서 보기 힘든 레전드 음악인들의 조합인데 그래도 오늘 첫 번째로 정지영 씨가 앉아주셨으니까 어떻게 이 조합은 마음에 드세요? 지금 한 시간 20분 있어 보니까 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. 저기 정지영 씨도 약간 저기 지난번에 장항준 씨처럼 약간 예능 나서 강박이 있나 봐. 내가 웃겨야 된다는. 안 그래도 되는데. 그래요? 그럼. 그러니까 잘. 네, 그런가 봐요. 그동안 소년했던 좀 자극적인 사생활 얘기 좀 해요.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그러면 되지 않겠어? 하잖아.
아, 이거 재밌는 거 얼마나 많은데. 자기적인 거 좋아요. 제가 이제 파리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막 검색해서 음악 듣는데 싸구려 커피를 들었어요. 오래됐구나. 네, 이제 저기한테 이 친구 누구니? 아는 친구라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보자. 너무 곡 좋고. 그래서 저기 형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사실 저기 형이 형이 있다는 얘기는 하진 않으셨어요. 그냥 우리 음악하는 사람 몇 명 있고 여기 효리 있는데 올래? 이러는 거예요. 그런 거야. 음악하는 사람 몇 명 있고 효리 있는데 올래? 이거였어요. 명분을. 명분을 던졌어. 그래서 근데 저는 이효리? 그러니까 바로 채워봤죠. 근데 딱 갔는데 그게 무슨 이렇게 조금 와인바 같은데 이제 테이블이었는데 그 효리 누나가 있는데 누가 여기 이제 효리 누나 계시면은 셔츠를 여기까지 풀고 네가 기아구나. 우와! 아, 그래 이거야 이거. 원하는 건 안 해. 퇴폐적인 거. 그래서 사실 효리 누나도 그날 처음 그렇죠. 만난 건데 효리 누나는 뭘 입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. 아, 저 사람 도대체 뭐지 네. 이런 것들. 아, 정말 첫 만남이고 너무 떨리는 순간이었는데. 야 정말 네, 그때 네, 기억. 늘었어? 네. 자 우리 반백살 음악 요정 정재영 씨가 요즘 유튜브에서 요리 요정으로 날아다니신다고 합니다. 강민경 씨가 계속 한 3, 4년서부터 유튜브를 해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했어요. 그러니까 동의죠. 네, 맨 처음에 브이로그를 찍었어요. 가볍게. 안 되겠더라고. 이게 매주 나 혼자 산다를 나가는 기분인 거예요. 아~ 야외 예능을 매일 찍는 것처럼. 뭐 했어? 서핑도 하고 막 그랬었어. 서핑 가고 막 제주도 가고 아~ 뭐 수영 갔다가 뭐 헤드미 산책 갔다가 막 하면 10시간 촬영하고 하고 하면 그걸 못 담는 거예요. 또 브이로그에. 그래서 아,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다. 그때 이제 아, 예전에 제가 프랑스 가정식이라고 프로그램 있었어요. 가정 프랑스 가정식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, 그러면 그냥 집에서 먹는 간단한 프랑스 요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조금 포맷다 시켰죠 그걸. 아, 예, 예. 그래서 그 원래 그럼 그저 요리 잘하시는 거 아니면 배운 거야? 어디 가서 배우진 않았는데 왜냐면 살 먹고 살려면 했어야 아, 되는 게 진짜 맛있어요. 아 프랑스 가정식?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도 좀 달라요. 그렇죠. 아 그래? 뭔가 재능이 있네. 국물을 자작하게 하고 뭔가 남이랑 다르게 하더라고. 아 그래? 저도 이제 출연하면서 느낀 건데 아, 이제 먹었어 너도? 아 먹었죠. 그러니까 늘 하시던 것도 물론 잘하실 텐데 새로운 레시피를 계속 도전하고 아주 부담스럽네. 근데 그거 유튜브 어쨌든 간에 거의 나가서 네. 그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어도 되나? 아니 물론이죠. 근데 표정은 좋게 하세요. 예의가 있다. 어, 괜찮지 그래도. 괜찮아. 그렇지. 그러니까 쓱 한 숟갈 떤다 아니면 그럴 수 있다. 도그만 합시다. 그렇죠. 여기 판넬을 준비해봤는데 어유 지금 몇 가지만 있는데도 이 비주얼이 또 너무 좋아요. 그러네. 플레이팅도 너무 예쁘게 해놓은. 제가 먹었던 게 비프 부르기노 저거 같은데. 오, 이거, 이거. 맛있겠다. 또 지롤 파스타는 이거. 이거는 효리, 제가 그때 마침 또 프랑스를 갔다 여행, 어? 여행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? 뭐 들어왔다 나갔는데. 마침 또 프랑스를 갔다 여행, 어? 여행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? 여행 말고 아, 그래 뭐, 안 지러 아, 왜 이래 그래서 그 지롤이라는 그 마른 버섯을 아 종류예요? 되게 예능이 좋아할 만한 버섯 지롤 파스타 저 음식을 좋아하면 좋아하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뭐 시즌이에요? 네, 명절에 그러니까 명절 차례상 명절 혹은 이제 명절 그러니까 새해머리 가족들 모여서 이렇게 먹는 전통. 그런 그래 뭐 크리스마스 파티 때 뭐 근데 이렇게 어휘력이 부족한 분이 뭘 할 수가 있나? 걱정스럽네. 어휘력 치고 되게 높이 올라가셨네.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느낌이 요정 식당의 게스트가 아주 빵빵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섭외 과정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많고요. 네, 그냥 본인 인맥 동원해서
동원. 동원. 미안해요. 잘 빼요. 동원. 이 정도면 아. 이봉원 형 얘기해달라는 거 아니야? 딱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워낙 인맥이 넓으시고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정화가 온 날 이정은 씨 아니하고 뭐 그래도 내가 해줘볼까? 막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아름아름해서 네, 그렇게 아니 근데 그냥 형님 왜 저한테는 근데 전화하셔가지고 너 요정 식당 나와 비비 데리고 나와 비비 안 돼요 그래? 며칠 뒤에 요정 식당 나와 곽튜브 데리고 나와 그 표정 아저씨는 유닛으로 봐야 돼. 단독은 안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사실은 너 이름 뭐지? 카더가든. 너 이름 뭐지? 카더가든 같은 정말 어찌 보면 모욕입니다 이거. 카더가든 같은 친구들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너무 다른 결의 토크를 하는 친구라 가든이 나왔을 때가 아까 계속 농담이었고 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. 아니 근데 그 게스트분들이 왜 그 예능 많이 안 나오시는 맞아요, 그 배우분들도 맞아요. 뭐 고현정님이나 심윤아님도 있지만 김태우 PD님도 나오셨었잖아요. 김태우 PD도 제가 무슨 얘기를 아 형님 전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정말 요즘 사람 안 만났나 싶을 정도로 하고 3시간에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. 근데 정말 그렇게 나와서 자기 얘기 와서 편하게 해주고 하니까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쌓여가는 것 같아서. 고현정 씨는 어떻게 섭외한 거예요?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만났는데 굉장히 아팠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팠어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좀 초대할까 했었는데 지금 오늘 들으니까 아닌 것 같았는데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라는 말 끝나자마자 오빠 나갈게요. 그래서 아니 너 작품이 있으면 그랬대. 아 그때 못 털어나가요. 지금 나갑니다. 아, 아픈데 나오신 거야? 아니요, 다 낫죠. 다 낫고. 더 드라마를, 더 드라마를 원했는데. 너무 웃긴 게 눈에 총기가 갑자기 있어서 아픈데 나오셨어. 그래도 다행이지, 지금. 그래도. 나야지, 당연히. 저한테는 창립 멤버죠, 정지영 씨가. 근데 이제 요즘 안테나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손꼽힌다고. 아, 요즘 그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들어왔잖아. 재소기부터 해가지고. 중앙퇴직으로? 세찬 씨 들어왔다 그랬고, 그 전에 서진 씨 들어왔고. 아, 이서진 맞아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규현 들어왔고. 예전 안테나랑은 약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. 옛날에 좀 음악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많았는데. 맞죠. 그 저희 권진아 씨가 그때 막 데뷔 전인가 데뷔 후에 우리 그 사원이 뭐냐 그랬더니 가난하게 음악하자? 뭐 이런 가지고 빵 터졌죠. 그 정도로 이제 언더나 혹은 이런 쪽이 많았는데 협동 조합이다. 예, 협동 조합이라고 저는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양쪽으로 커져서 뭐 나 이제 딴 데 가도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 정도로. 예, 뭐 예. 갈 데 있어요? 물어보고 싶어. 갈 데 없어요. 야, 니네 자리 없니? 같은 회사야? 예. 저 원래 같은 회사였나? 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회사에 이제 2015년에 들어온. 아, 예. 그랬구나. 네네. 그 회사는 이름이 뭐야?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입니다. 어머. 두루두루. 어머. 두루두루. 야, 영원히 힘도 없었어. 않잖아 가수 회사 이름 치고는 네, 네, 네. 그렇죠 그렇죠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 자 이유리 씨와 이상순 부부의 오작교죠 아, 우리 정재욱 씨 중매 요정까지 꽤찬 비하인드가 있다면 뭘까요? 상순이란 친구의 인성이 굉장히 좋은 맞아, 친구예요. 다 그렇게 얘기하죠. 네 그래서 제 앨범을 녹음하러 파리에 있는 동안 이제 파리 와서 이제 기타 녹음을 해야 되는. 한 일주일이 아, 상순이 형이 상순이가 기타를 러닝 뭐 그 앨범 그러면서 같이 했는데 진짜 많은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아 그때 저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앨범 녹음할 때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캄하고 아 그 정재혁 씨 예민하면 또 받아줬구나 안정감이 있을 수 있잖아. 아 되게 뭔가 아 편안해지면서 아 이 친구 꼭 누구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, 그래서 효리를 소개해줬고 여배우 여가수들이 사실은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되게 외로움이 많은 직업들이잖아. 근데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맞아요.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. 맞아 맞아. 예 네, 그러니까
정말 효리 이야기도 잘 받아줄 것 같고 했는데 그러더니 정말 결혼까지 하게 될 줄 몰랐어요. 그 좋은 역할 하셨네. 그러게요. 그 뭐 선물 같은 거 원래 해주잖아. 네, 그게 양복 선물 받았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둘이 잘 살아서 그게 그러니까, 제일. 그거처럼 좋은 선물이 어딨어. 네. 맞아. 그게 다잖아요. 그러네, 맞아. 그래, 맞아.